고향 언니들을 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겸사겸사 와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일단 행복하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대회가 앞으로도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벽부터 내린 보슬비에도 행사에 모인 북한 이탈 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포들의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와 문화행사가 뜨거운 환호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의 기대를 함께하는 통일 동반자로서 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보다는 정을 나누고 문화행사를 즐기며 서로 간의 화합을 정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뜻있는 축제의 한마디 되길 바라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만에 만나 손을 꼭 붙잡고 대화하기도 흥겨운 음악에 얼싸안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문화행사로는 북난타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이 있었으며 체육대회는 족구, 축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약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하는 운동에 옛날 같은 실력이 나오지 않아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몸이 풀린 듯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내내 꽹과리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선수 만든 피켓 도구를 들고 신나게 응원했습니다. 하나로 또 뭉쳐서 한 민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주평통에 또 이런 시간으로서 우리 통일되는 그런 날을 하루하루 앞당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에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며 조국과 떨어진 미국에서도 평화 통일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